박범계 국회의원이 올해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1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.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갈마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위한 7억 원과 서구 건강 체련관 및 갈마 도서관 내진 보강 사업 4억 원입니다. 박 의원은 복합센터 건립과 시설 내진 보강으로 인해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시설물 안전관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